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도 역시 유닛 1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와 수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포인트 3에서는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에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은 다른 말로 들어봤을 겁니다.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 이 녀석을 우리는 도치라는 어구를 들어봤을 겁니다. 도치 구문에 주의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위치가 무언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치가 일어날 경우, 자, 일반적으로 문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단수 동사와 복수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주어를 찾으려고 봤더니 전치사 명사의 형태, 그리고 또 전치사 명사, 그리고 또 전치사 명사의 형태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즉 앞에는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맞습니다. 뒤쪽에서 주어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1에서 케이스 3까지 같이 공부할 부분은 어떤 경우에 도치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사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사구는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지 혹은 장소 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와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은 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는 뭐를 위해서?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사의 밑줄 쳐져 있었거나 또는 네모가 쳐져 있을 때 주어는 어디 쪽에서 찾자? 뒤쪽에서 찾자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서 맨 앞에 나와 있을 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바꾼다. 자, and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to mine. 나의 차의 옆에 있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장소에 부사 구가 나와 있습니다. was, were. 뒤쪽에서 주어 찾아보죠. two sweet little boys. boys 하고 나와 있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형태 바로 걸 수 있겠죠. 자, 1번, 2번 같이 문제 풀면서 이야기할게요. Near the hospital. 자, 단수 is, 복수 are 하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앞쪽에 봤더니 near이라는 장소의 전치사 명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저 병원 근처에 라고 나와 있죠. 역시 뒤쪽에서 주어를 찾아주자. Some great Korean restaurants. 역시 주어가 복수 형태,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are이라는 복수 동사 골라줄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올바르면 O, 어색하면 X 하고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stands, 서 있다 라는 뜻, 또는 그냥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가서 봤더니 behind two women 하고 나와 있죠. behind, 뭐뭐, 뒤에 라는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쪽에 나와 있는 뭘 찾자? 주어를 찾자. A man, 단수기 때문에 stands. 오케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괄호 한번 쳐볼게요. Wearing sunglasses and a hat.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장소나 방향, 먼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up, down,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위로, 아래로 라는 뜻도 있고요. 자, 방향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도 있습니다. in, on, 또는 behind, 또 뭐가 있죠? 방금 나와있던 near 이라는 표현도 있었을 거고요. over 이라는 표현, 뭐뭐 위에 이런 뜻도 역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3에서 여러분이 같이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로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어떻게
위치가 바뀌어 있고 무엇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케이스 2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케이스 3 먼저 갈게요. 자, 역시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There 이라는 표현 있죠? 이 there 이라는 표현이 문두에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와 있을 때 이 녀석은 주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는 어디에 있었다? 뒤쪽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단수, is, 복수, are 하고 나와 있다. 근데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더라? there, 주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는 two emergency exits,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형태로 보는 게 맞겠죠. are 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 two emergency exits on every floor of this hotel. 이 호텔의 모든 층에 두 개의 비상 탈출구들이 있다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1번, 2번 문제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서 주어를 찾으려 했더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단수 has, 복수 have been some increases,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까? increases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형태 have로 받을 수 있겠죠. In healthcare spending this year, 올해에 건강관리 비용에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n any old building in that area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장소에, 저 장소에 오래된 건물 안에 있다 X 쳐야 되겠죠. 단수 is, 복수 are 하고 나와 있는데 뒤쪽에 주어 찾아야 되겠죠. mice or rats 라는 복수 주어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로 are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케이스 2입니다.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구가 나와 있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어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부정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no 친구들입니다. 아니다라는 친구들이죠. 혹은 not, 혹은 little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little 이라는 표현도 거의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또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hardly 라는 표현도 있죠. hardly 라는 표현도, 또는 scarcely, 또는 nowhere 이라는 표현, 혹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 not until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도 있어요. only라는 뜻. 이거는 뭐 한정어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녀석들이 문장 앞에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문장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조금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의문문의 어순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의문문의 어순은 여러분 이건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부정어구가 나와 있을 때 또는 한정어구가 나와 있을 때 의문문은 사실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전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여러분 비동사 알고 계시잖아요. 비동사 적어볼까요? am, are, is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주어가 나올 수 있다. 하나 더, 조동사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do, does, did 라는 표현이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형태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완료 형태도 있었죠. have나 has 혹은 had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pp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수동태도 있었죠. 여기다가 PP의 형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혹은 진행시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동사에 ing 붙인 형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건 여기서 뭘 찾자? 어차피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왔을 때 부정어구나 한정어구가 나왔을 때 뒤쪽에 주어들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어떤 녀석, 뭐 PP 형태인지 ING 형태인지 나오는 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 먼저 볼게요. 단수냐 복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앞에 뭐가 보인다? No라는 녀석이 보인다. 그러면 어디서 찾자? 뒤쪽에서 찾자. Self-driving cars. 물론 considered라는 PP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 PP 형태. 여긴다 아니고 여겨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중요하진 않아요. 주어 찾고 동사의 수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1번 문제, 2번 문제 빨리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시작. 네, not until 먼저 볼게요. not until이라는 표현 먼저 보입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주어 the PC 단수 형태, PP 형태까지 이어지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ittle이라는 표현 무슨 어구라고 그랬죠? 부정어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수 복수 형태 나와있죠? 동사 원형의 형태 나와있습니다. summons appearance라는 뭐가 나와있습니까? 주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수 복수 단수 does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s라는 동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앞에 봤더니 only라는 한정어구가 나와있죠? 그러면 뒤쪽에서 주어를 찾아주자. messages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is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 뭐로 바꿔야 된다? are이라는 복수 동사의 형태로 바꿔줘야겠다라는 표현이겠죠. 포인트 엑서사이즈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겁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어에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한 번씩 봅시다. On the back of the birthday card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앞에 위치나 장소의 방향의 전치사 형태가 나와 있죠.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 on the back 이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어디서 찾자? 뒤쪽에서 찾자. Some funny words 보이십니까? 이 녀석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입니다. 복수 취급 were 받겠죠. 맞습니까? 또 갑니다. 앞에 봤더니 2번 not only 라는 표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2번입니다. 사실 not only 보이면 여러분 대부분 but also 찾겠죠. not only A but also B 찾겠지만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법을 찾는 겁니다. 어법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찾자? 주어를 찾아주자. 어디서? 뒤쪽에서. lack of sleep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수면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단수 취급하겠죠. 단수 동사 does 라는 표현. 동사의 원형이 뒤에 cause 하고 이어졌을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only 라는 표현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찾자? 뒤쪽에서 찾자. researchers 라는 표현 보이시죠? 예, 단수 복수 복수 have로 받을 수 있겠죠. 4번도 마찬가지겠죠. nowhere 하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찾자? 뒤쪽에서 찾자. any sign or suggestion 하고 나와 있습니다. or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 또는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무슨 취급한다? 네, 단수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was로 가는 게 맞겠죠. 5번 보셔야 돼요. on the platform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역시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찾아줘야 됩니다. 어디요? tired looking old man 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man and a little girl 1 더하기 1은 뭐겠죠? 복수의 형태 맞습니까? world이라는 복수동사로 같이 볼 수 있어야겠죠. 6번입니다. There are plenty of devic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 봤더니 앞쪽에 there 아닙니다. X 크게 치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Plenty of device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plenty of라는 표현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devices 이 녀석을 뭐로 받아야 된다? 주어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옳은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7번입니다. 17세기가 되어서야 라는 표현. 사실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17세기가 되어서야 라는 표현. But not until 17th century. 자, 뭐 이어진다? 네, 복수 were 그 다음에 glass windows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비싸지 않았다라는 표현 in
expensive 붙여서 써야 됩니다. Enough to be a common feature in homes라는 표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ot until이라는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어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다? 도치가 될 수 있다 까지입니다. 다시 여러분 포인트 3에서 같이 공부했던 녀석은 주어가 동사 어디에 나온다? 뒤쪽에 나오게 된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였다?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 또는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명구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장소나 방향의 전명구. 두 번째 there이라는 표현 나와 있었어요. 이런 녀석이 있었을 때 뭐가 이어질 수 있다? 도치가 이어질 수 있다. 하나 더 맨 마지막에 무슨 어구?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문장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